백지영은 결혼 11년 차를 맞이한 남편 정석원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30일 VIVO TV 비보TV 채널에는 백숙 여왕 백지영랑 한차로가 입히 22 불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날 백지영은 결혼 생활의 장점에 대해 말하면서 결혼을 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이제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연애를 하면 설렘을 주고받아야 하고 밀당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아요라고 말하며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송은이가 계속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건 신혼 때나 가능한 얘기지. 부부가 항상 함께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 바람이 좀 불어줘야 한다니까. 물론 그 바람이 아니고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백지영은 이에 대해 석원 씨가 가끔 지방 촬영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고 나도 해외 투어 때문에 며칠씩 외국에 나가기도 하잖아. 길게는 열흘씩 떨어져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지영은 2013년에 자신보다 9살 어린 배우 정석원과 결혼해 현재 딸을 두고 있다. 백지영은 1997년 정식으로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소방차의 이상원이 기획한 9인조 세미 트로트 그룹 트로트 보이스의 일원으로 첫 무대를 밟았다. 하지만 녹음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앨범 자켓 사진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백지영은 공연용 멤버로 실질적으로는 객원 멤버로 잠시 활동했다. 이 그룹은 약 두 달 정도 활동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해체되었으며 이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기억하고 있었으나 훗날 백지영의 절친 이지혜가 방송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백지영의 흑역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99년에 백지영은 첫 솔로 앨범 솔로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정식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데뷔 비화를 털어놓았는데 대학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가 가수였고 그의 권유로 오디션을 보게 되어 데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국내에서는 드문 라틴 리듬의 댄스곡이 인기를 얻으며 선택과 부담 같은 곡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실 데뷔 전 그녀는 지영이라는 이름이 흔하다는 이유로 예명을 고민했었는데 백장미나 백미르 같은 이름이 후보에 올랐었다. 그러나 결국 본명인 백지영으로 데뷔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어색한 이름을 피할 수 있었다. 백지영은 절대음감을 가진 특별한 능력자로 음정을 듣고 특정 음계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스타 골든벨과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버튼 소리만으로도 전화번호나 문자 내용을 인식해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 능력을 증명해왔다. 피처폰에서 집전화, 공중전화,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전화기 버튼이 만드는 미세한 음정 차이를 백지영은 절대음감으로 구별해냈다. 백지영의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와 감성적인 표현력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녀의 음역대는 매우 넓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최고 음역은 3옥타브 솔 G5이다. 라이브 공연에서도 비브라토를 안정적으로 구사하는 뛰어난 보컬리스트로서 탁월한 호흡 조절과 벨팅 기법을 통해 애절하면서도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흉성에서 강렬하게 노래하다가 가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감정을 극대화하는 것이 백지영의 강점이다. 백지영은 음악적 재능과 기술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했다. 댄스곡을 부를 때 백지영은 허스키한 벨팅으로 강렬한 느낌을 극대화한다. 보이스 코리아 진행 당시 신승훈 코치는 한 참가자에게 백지영 팀에 합류할 것을 추천하며 대한민국에서 흉성을 가장 잘 다루는 가수 중 하나가 바로 백지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그녀가 동료 가수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기 이후에는 초기 1, 2집의 히트곡을 부를 때 다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당시에는 립싱크를 염두에 두고 고음을 과도하게 넣고 키를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집 수록곡 대신은 빠른 비트와 폭포수 같은 고음으로 인해 노래방에서 부르기 힘든 곡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지영은 여전히 콘서트에서 이 곡을 자주 부르며 그녀의 탁월한 보컬 능력과 자기 관리를 증명하고 있다. 무릎 학도사에서 백지영은 대학 시절 과대표로 나서 술 마시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3등을 차지한 뒤 심하게 토하면서 목이 상해 허스키한 목소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녀의 허스키 보이스는 사랑 안 해로 큰 인기를 끌며 매력 포인트가 되었지만 사랑 안 하면 되를 거치면서 성대낭종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 오히려 수술 후 목소리가 더 맑고 청아해졌다. 2015년 6월 3일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이승철은 평소 백지영의 대단함을 잘 몰랐지만 프로젝트 앨범 녹음 때 노래 잘하는 가수 30명과 함께 작업하면서 왜 사람들이 백지영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2일 정석원과 연인 사이였던 그녀는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결혼의 기쁨도 잠깐. 그녀는 임신 5개월 차에 유산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유산 소식이 알려진 바로 그날, 6월 27일, 일부 DC와 일베 네티즌들이 심각한 악플을 남겼고, 이에 그녀는 해당 사용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가수 백지영 씨의 소속사가 인터넷에 가정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백지영 XXX 담배나 뻑뻑 피면서 XXXXX 그 꼴 낮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은 백지영 씨가 유산한 당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최근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백지영 씨의 소속사는 지나친 인터넷 게시글과 여러 개의 아이디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백지영 씨를 향한 애한테 미안하다면 조용히 죽어라, 일부러 유산시킨 것 아니냐 등의 집단 린치에 가까운 악성 댓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다른 네티즌들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백지영 씨 소속사 관계자는 유산한 여성에게 이런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사람들이 과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문이라며 백지영 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16년 10월 13일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예정된 전국 투어의 남은 공연들은 모두 취소되었고 그녀가 진행하던 듀엣 가요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출산일은 2017년 5월 22일로 원래 예정일보다 이틀 앞당겨졌다. 가수 백지영과 배우 정석원 부부는 결혼 4년 만에 첫 딸을 품에 안았다. 이들은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덕분에 건강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며 감격의 소감을 전했다. 백지영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첫 딸을 출산했다. 원래 예정일은 24일이었지만 예상보다 이틀 일찍 딸을 만나게 됐다. 한 차례의 아픔을 겪은 후 부모라는 소중한 이름을 얻게 된 만큼 두 사람의 기쁨은 더욱 컸다. 백지영은 이날 오후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덕분에 건강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남편 정석원 역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벅차고 기쁘다.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